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좀 재미있는 그 과학계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동아 사이언스 기사고요. 진통제로 쓰는 조개 속 독소가 대량 배양되었다 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 제목만 봐도 벌써 신기한 게, 조개 독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비브리오 폐혈증 이런 거 생각해서 아 우리 몸에서 나쁜 작용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또 진통제로 쓰이기도 한다. 이게 굉장히 또 신기하고요. 그렇죠? 또 이게 또 상용화됐다. 그런 소식이잖아요. 이제 국산화가 성공됐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신기한 소식이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이거 홍합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거 볼까요, 한번? 마비성 폐류 독소는 독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 플랑크톤인 와편모 조류를 먹이로 삼은 홍합이나 꼬막 굴 등 폐류를 사람이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독성이다. 그렇죠. 여름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폐류. 그렇죠? 마비성 폐류 독소를 섭취하면 마비, 두통, 메스꺼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식품으로 섭취할 때 그러니까 잘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진통제로 쓰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신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2018년 동중국해에서 발견된 식물 플랑크톤 센트로디니움은 마비성 폐류 독소를 유발하는 플랑크톤의 한 종류다. 그래서 이게 마비성 폐류 독소 얘기했죠. 그래서 뭐 이 와편모 조류를 먹이로 삼은 이러한 그렇죠? 폐류에서 사람이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독성인데, 그렇죠? 국내에서는 1986년과 1996년 홍합을 먹은 낚시꾼들이 숨지는 사례가 보고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센트로디니움은 20세기 초에 학계에서 보고된 뒤 현미경을 통해서 그린 한 장의 그림으로만 남아있다가 100여 년 만에 한국의 조사선이 샘플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센트로디니움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한국의 조사선이 제일 먼저 이렇게 수집을 했다라는 이야기네요. 제일 먼저가 아니라 이제 100년 만에 수집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최근 신현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센트로디니움을 세계 최초로 대량 배양하는 기술도 확보하면서 마비성 폐류 독소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고 있다. 그래서 마비성 폐류 독소를 섭취하면 마비, 두통, 메스꺼움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런 마비성 폐류 독소가 늘어나는 3에서 6월 100곳이 넘는 해역에서 폐류를 채취해서 독성인 기준치를 넘으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다. 하지만 마비성 폐류 독소가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만은 아니라 여기서 이 이용 방법을 이제 개척하는 사람이 나왔나 보네요. 그죠? 네. 독특한 생리 활성과 활성 기능과 강한 독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근육 이완제나 진통제 같은 의약품을 활용할 수 있다. 이야, 역시 인간은 대단합니다. 이런 독성 같은 독소를 이제 또 의약품으로 또 활용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마비성 폐류 독소를 인간에게 유리한 물질로 쓰려면 독소의 독성 수준과 성분을 체계적으로 비교할 표준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표준 물질은 순수 독소를 정제해둔 물질로 독소를 분석하는 잣대, 그러니까 기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표준 물질을 생산하려면 마비성 폐류 독소의 근원인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표준 물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식물 플랑크톤이 필요한 거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이걸 대량으로 배양하려나 보죠. 그러니까 국내에는 마비성 폐류 독소를 유발하는 플랑크톤을 대량 확보하는 기술이 없어서 캐나다를 비롯해서 해외 연구소에서 표준 물질을 사와야 됐다. 그런데 눈물 한 방울도 안 되는 몇 마이크로 리터의 가격이 200에서 300만 원에 이르렀고 독성 물질에서 구입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 표준 물질을 만들기 위한 미생물, 그죠? 네. 와편모 조류,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걸로 다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겠죠. 네. 야, 그래서 2018년, 네, 책임연구원 연구, 이게 아까 신현호 그 분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와 함께 해양식물 플랑크톤을 채집하던 중 동중국해 한가운데서 희귀한 와편모조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센트로디니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 연구팀이 다시 이렇게 딱 확정한 거죠. 딱, 그죠? 네. 그래서 연구팀은 이 플랑크톤의 대량 생산을 통한
표준 물질 개발에 곧바로 착수를 했다고 하고요. 마이크로 리터 단위의 독소를 생산하려면 1리터당 플랑크톤이 20만 개 들어있는 용액이 1톤 정도 필요하다. 야, 엄청나네, 진짜. 엄청 그걸 해야 되는군요. 저기 뭐지, 이렇게 정제를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보통 센트로디늄을 비롯한 식물 플랑크톤은 해수의 온도와 염분, 영양염의 양, 빛의 세계 파장, 배양하는 용기에 민감하다. 까다롭군요, 배양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연구팀은 2년간 조건을 바꿔가면서 최적의 환경 조건을 조합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와 그간 전량 수입했던 그런 폐류 독소 200만 원, 아까 전에 1 마이크로리터에 200만 원이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리터가 아니라, 그렇죠? 그 엄청 작은 눈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거에 200, 300만 원 하던 거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할 수, 비용을 아낄 수 있겠죠. 어쨌든 그 200만 원, 300만 원 하던 폐류 독소보다 8배에서 10배 강한 독소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런 물질을 지금 확보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센트로디늄에서 모두 6종류의 폐류 독소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이중 5종이 현재 존재하는 14종의 폐류 독소 중 가장 독성이 강한 상위 5 요위에 속한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표준 물질을 쓰일 수 있는 걸 지금 확보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양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굉장히 놀랍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를 여러 차례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게 잘 쉬시고요.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